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청장 직할, 이 첨단 탈세 방지 담당 건실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올해 초 신설했습니다. 국세청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관련 검증, 과세정보 수집, 과세를 위한 준비 등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더욱 집중받는 이유는 이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에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은 최신 탈세 기법을 분석하고 그 추적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신종 탈세 유형, 사이버 거래 관련 자료, 또 탈세 관련 금융 정보, 국제 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만큼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암호화폐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서 약 366억 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암호화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 부처 최초로 강제 징수가 시행됐는데요. 이번 강제 징수로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유형은 병원 사업 소득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경우, 전자상거래업 수익 금액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경우,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이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득 및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